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 전용 소셜 작가 홈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것도 열렸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일단 웹툰 작가와 작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작가 홈 기능을 출시했는데 도전 만화가 그리고 베스트 도전 정식연재 작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작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을 일단 올렸으면 무조건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작가들은 개별적으로 생성한 작가 홈을 자기 개인 SNS처럼 활용해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일단 지금 댓글이나 이런 기능이 막혀 있고 댓글 없어요. 네, 딱 그 저 혼자 외쳐야 돼요. 네, 그렇죠. 메아리 치지 않는 소리를 계속 내야 되지만 소리 없는 나와서. 네, 일단 그거는 작가와 독자가 너무 가까워져서 댓글 이외에 실시간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호 조치로 저는 이해했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좀 있었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웹툰 어플 가셔가지고 닥터 프로스트를 보시면 거기 이종범이라는 이름 있습니다. 네. 누르시면 제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관심 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작가 홈을 그 개설하신 분 옆에는 초록색 V 체크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홈에서는 이 작가님의 모든 작품 그리고 연재 중인 작품의 신규 회차 정보를 다 볼 수 있고요. 음흠. 작가님이 올려주시는 뭐 스케치, 비하인드 컷, 동료 작가의 축전, 작품 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작품 안에서 못 다푼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다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작가님이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의 귀여운 사진을 올린다거나 맞아요. 달리 사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웹과 앱을 통해서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웹툰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보고 있는 독자들이 저에게 어떻게 말을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에 활용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이 기능이 한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미국에 비슷한 기능이 이미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네. 앱 말고 웹 서비스에 있었는데 그 서비스로 먼저 테스트를 돌려보고 이제 한국에서 도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작가님의 생사 확인도 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거기에 문이 설치되면 이제 그때부터 두드릴 수 있지 않나. 네. 네네네. 그리고 이용자분들은 이제 작품 부여 최하단 또는 회차 리스트 마이 탭에서 작가명을 클릭해서 작가의 홈으로 이동하거나 관심 작가를 팔로우할 수 있는데 작품 관련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면서 좀 몰입감을 높이고 작가랑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이게 웹툰에서 되게 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인터랙션이 이거를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김효정 CPO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작가 홈은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공간이자 독자와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는 작가들에게 창작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웹툰을 감상하는 플랫폼에서 나아가서 작가와 독자가 의미 있게 연결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입장이고 그걸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그게 아직까지는 작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거 여기서 후원 기능 넣을 수 있겠다. 네네네. 그리고 작가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비밀 에피소드 같은 걸 만들었어. 원작과는 상관없지만 여기서만 보여주고 싶은 내 팬들에게만 그걸 결제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겠다. 야.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한다면 오! 아주 훌륭하겠구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만화문화 연구소 소장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상상이지만 하고 계신 거. 네. 만약에 된다면은 뭐 댓글 유료화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댓글 유료화. 그렇죠. 욕할 거면 돈 내고 해라. 악플일 경우에 5,000원. 그러니까. 선플이면 100원. 뭐 야, 솔직히 악플 5,000원 내면 내가 웬만한 거 다 들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금 이포아님이 써주신 대로 약간 그 투네이션 같은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안부가 궁금하면 10,000원 이상. 약간 폐류는 그렇죠, 더 비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는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인 웹툰 위드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밝혀놨어요. 네네. 그래서 창작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돕고 수익 다각화하고 생태계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수익 다각화에 좀 꽂힌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받는다면 네네.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건 집밖에 없거든요. 집도 곧 어쩌면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능할지도 바로 해서 파 언젠가는 그럼 포인트 캐시백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막 이게 정말 그러네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못 사는 게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맞네요.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스트 도전이랑 베스트 도전이랑 그리고 도전 만화가의 창작자 전용 공간 크리에이터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 곧
수익화가 아마 연말 내에 도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입되면은 아마 여기도 좀 뭔가 새로운 게 생기지 않을까 업데이트가. 네. 일단 작가 홈이라는 것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상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뭐 될 거다. 뭐 그러면 제가 뭐 네이버 웹툰 뭐 이사여서 네. 내부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만화문화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만화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해본 거죠. 그냥 최근에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연예인들도 자신만의 독자 팬베이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으니까 채널에서 팬들 이름 정하고 팬덤 이름 정하고 그거 아세요? 팬덤에게 명칭을 부여하는 게 K-POP의 되게 중요한 소비 문화였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 팝 시장에서의 세계 미국 최고 이 팝스타들도 자신의 팬덤들 이름을 이제 짓고 그러고 있거든요. 공유가 되고 있어요. 뭐 도자켓의 팬덤, 뭐 키튼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빌딩이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뜻인데 커뮤니티 빌딩을 위한 되게 중요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모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플레이스는 아니더라도 가상의 스페이스는 그렇죠.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게시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뭐 침하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도가 웹툰 작가 중심으로 열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좀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